생각을 했던 것이 여기가 주말에 비가 오고 산사태가 좀 났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려고 했던 길이 막혀버렸어요. 중간까지만 열려 있고 저희가 가려고 했던 제니야, 제니야. 제가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고민하던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길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중간까지만 길이, 왜냐하면 큰 바위들이 떨어지면서 거기 차 12대가 지금도 갇혀 있대요. 빼지를 못하고. 그래서 중간까지만 지금 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아이들 스트롤러까지 가져오시라 그런 게이 끝에 있는 산책로가 스트롤러까지 장애인들 다 가시는 데거든요. 근데 여길 지금 못 가게 됐기 때문에 터널을 지나서 갔다가 다시 그 길로 내려와서 자이언 라치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기사라가 짜증나가지고 저한테 한 번만 지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길 가시면 처음 오신 분들은 더 좋으세요. 왜냐하면 자이언 캐니언은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국립공원 같은 곳을 보여줍니다. 한 곳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층리와 또그 나바호 샌드스톤들을 볼수 있는 저쪽 동쪽 관문이라고 할수 있고요. 내려오셔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곳들을 계속 가시면 커다란 이 암벽들로 둘러싸인 모습들을 보시는데 어쨌든 중간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는 못 가지만 그 모습들도 보실 수 있어서 두 가지 틀린 자연의 틀린 두 가지 이 지지리를 보실 수 있게 되었고요. 자,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터널로 갈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았던 중요한 노아의 증거, 노아의 홍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타주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체크보드 메사라는 돌산입니다. 이 돌산을 보시면 왜 체크보드 무슨 뜻일까요? 장기판. 나는 이줄 없으면 큰일 나. 대답은 전부 이세명 중에 한 분이 해주시는 걸로. 아니, 그쪽을 쳐다보는 거 내가 모르니까 그렇지. 이쪽 쳐다보고 물어봐. 그러면 이쪽에서 저 유근희 목사님이 다 대답하지. 네, 여보세요? 내 이름은 체크보드 메사는 미국식 그 체스판, 장기판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바위가 아까 제가 이 긁힌 모습들 얘기 드렸잖아요. 자, 만약에 이 지대가 바다 밑에 있을 때 바닷물이 흘러가면서 긁은 표면이라면 그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바둑판 만들듯이 누가 일부러 규격을 재놓고 반듯하게 바둑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체크보드 메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리로 갑니다. 이 터널 제가 좀 앉아서 할게요. 아, 멋있다. 제이야, sorry. I'll give you enough time at the giant lunch this week. Would you please? Jaya? Little bit more. 구경평 목사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저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이고, 그거 모르셨구만. 자, 저 앞에 보시면 마치 다리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 저희가 가까이 갈수록 보일 텐데요.
예전에 인디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기병대가 들어와서 멀리서 저 다리를 보고는 인디언들이 언제 저런 다리를 만들었는가 하고 착각했었던 다리입니다. 저 앞쪽으로 지금 보이시죠? 다리같이 안 보시지? 저 산을 넘어가야 될까요? 이곳에 이 붉은 돌산들은 사암층 안에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철분이 산소와 만나면서 산화되어서 이런 붉은 모습들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아직도 이 지질학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왼쪽으로 산을 보고 계시는데 산 색깔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는데 왜 이곳에 이 퇴적암이 저렇게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지 정확하게 아직 설명을 지질학에서는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빨간 바위를 배경으로 서부국의 촬영이 아주 많이 촬영이 실시되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 신의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답게 이 바위들은 대단히 엄숙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붉은색과 흰색의 조화가 어우러진 모래 바위들을 휘돌면서 이 협곡의 바닥은 온통 나무와 풀들과 강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 저의 정면 앞에 왼쪽으로 저 다리가 나오는데 이제 보이시나요? 예. 네, 저것을 보고 자연이 만든 코알라 다리인데요. 저 다리를 보고 기병대는 인디언들이 일부러 만든 다리라고 착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진다. 말소리가 막 들리네. 저 아래에 말소리가 네. 막 들려. 여기 무슨 누리와 있네. 예, 이 저 산 위에 저렇게 하얀 눈이 있는 모습은 1년 내내 보실 수 있는 모습도 아니고 겨울에 늘 보실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 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볼 수 없는 자연 국립공원 그 암벽 위에 눈이 쌓인 모습도 지금 보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또 바위도 굴러내려서 길이 막혀서 지금 이 터널을 또 통과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어제 라스베가스의 도박이 합법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이제 경제대공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 내에는 경제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후버댐, 그러니까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경제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후버댐도 건설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통과하게 될 이 터널도 뉴딜 정책 중에 하나로 만든 건데요. 저 앞에 바위 산에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네. 네. 저게 환기구입니다. 우리가 저 돌산 안을 뚫어서 터널을 만든 거예요. 그 돌산 터널을 지금 저희가 지나갈 거고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 터널을 전부 사람의 손으로 정으로 쪼아가지고 이 터널을 뚫었고요. 덕분에 4년이나 그 공사 기간이 걸렸습니다. 1926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30년에 완성이 됐던 이 터널은 1.7km인데요. 이 다리가 그때 당시 1930년대에는 미국 내에 현존하는 터널 중에 가장 긴 터널로 알려져 있고요. 30년대에 지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대형 버스들이 탄생하리라는 예상을 못하고 이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쌍방 1차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큰 대형 버스를 상상을 못하고 지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 레인으로 가면 통과하지 못해서 저희가 돈을 더 내고 터널 에스코트 피를 내면 저쪽에서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주면 저희가 중간길로 지나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터널 피를 두 번 내가면서 왕복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면서 여러분들께 이 장관을 보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밑에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은데 되게 많이 올라오셨죠. 근데 지금 올라갈 때 틀리고 내려올 때 틀린데요. 내려올 때가 아마 더 장관이실 거고, 이 자이언 캐년은 마치 두 개의 다른 곳, 다른 장소에 오신 것처럼 터널을 지나기 전과 터널 지난 후와의 풍경이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바위 병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이 자이언 캐년이 생각되시지만, 이 터널을 통과해서 나가고 나면 이 층리, 사층리들, 또 층리들로 이루어진 바위 암석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잠시 여기서 시작, 여기서 터널 이제 우리를 통과시켜 주려면 저분이 팍 레인저가 저쪽 입구에 있는 레인저한테 연락을 해서 교통을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 에스코트 피를 따로 내는 것이고요. 저쪽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다시 No, no problem. You need a ticket? Yeah, we need the ticket. Have you driven through before? Yes. Okay. We'll get you going in a few minutes. Same deal, straight down the middle. Don't stop lights. Thank you. 저쪽에서 이제 교통 통제를 해주면 가게 되는데요.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중간에 정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쪽은 전혀 보실 일이 없어요. 이쪽만 계속 보시다가 제가 터널 안에 그 환기구가 네 번 나와요. 그러면 그게 나올 때마다 자 이제 지나갑니다 하면 카메라를 거기 대고 계시다가 시간 맞춰서 찍으시면 돼요. 왼쪽만. 이따가 우리 또 일로 나와요. 네. 아까 올라오시면서 못 찍으신 분들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우리가 터널 통과해서 체크보드 메사 이 유타주의 랜드마크로 불리우는 곳이고요. 이 자이언 캐년은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지질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질학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질학 공부하는 사람은 꼭 여기를 한번 왔다 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자이언 캐년이고요. 제가 아까 말로 설명했던 사층리, 또 말로만 설명했던 체크보드 메사, 바둑판을 그렸듯이 마치 사람이 가서 칼로 일부러 긁어가지고 모양을 낸 듯한 그런 바위들을 지금 가서 보실 거고요. 그리고 다시 통과를 해서 나와서 자이언 라지로 여러분들 모시고 갑니다. 터널을 통과할 때 저희가 정차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뒤에도 이제 차들이 쭉 서 있잖아요. 저 차들이 저희가 천천히 가면 또 빵빵거릴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속도로 터널을 통과할 때 지금 이쪽 줄에 계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따가 우리가 이렇게 돌아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쪽 줄이 오른쪽을 보시면 그 창문을 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폭이 아까 우리가 이 바위산이 앞에 우리 바위산들 보이시잖아요. 여기를 뚫은 거예요. 일일이 사람 손으로 4년에 걸려서 1.1마일이 근데 그게 짧은 것 같지만 1930년대에는 그게 미국 내에서 가장 긴 터널이었어요. 그걸 만드는데 4년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만든 터널이 지금 이 자이언 캐년에서 마운틴 카멜로 가는 터널입니다. 이 터널이 지나고 나면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 풍경과는 마치 다른 국립공원처럼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풍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는 차도 없구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고시거든요. 우리 고실장님이 항의를 어제 따져봤기도 했지만 그 항의를 말하지 않겠고
얼마나 착한지 말로 표현 못해요. 공평하게. 그 아버지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공평하게 이쪽 저쪽 다 같이 보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려보시죠. 제가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손님들 중에 라스네임 쿠 손님이 오시면 참 반가워하십니다. 우리 구씨들은 다 이렇게 똑똑하다 그러시는데 제가 구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구씨가 되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제가 원래 저희 집안은 파평윤씨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네, 이 파평윤씨가 네, 파평윤씨가 구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구씨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이제 터널로 진입을 합니다. 왼쪽에 다리도 터널 들어가기 직전에 사진 찍으실 수 있으니까 왼쪽들 보실 분들 보시고요. 아마 지금 이 터널을 지나갈 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뭐가 안 보이실 거고요. 제가 왼쪽에 이 환기구죠. 창문이라고들 부르는데요. 그 윈도우를 지나갈 때마다 자 지나갑니다라고 얘기해드리면 왼쪽에 보시다가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첫 번째 윈도우를 지나갑니다. 왼쪽에 카메라 대고 사진 찍으십시오. 그리고 이 창문으로 나 있는 이 풍경을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아까보다는 조금 작은 창문을 또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준비들 하시고요. 왼쪽으로 카메라 대놓으시고요. 자, 터널을 윈도우를 지나갑니다. 사진들 찍으세요. 자 다음 창문이 나옵니다. 사진 찍으실 분들 왼쪽으로 카메라 대시고요. 준비하세요. 곧 지나갑니다. 자 세 번째 더블 창문을 지나갑니다. 3, 2, 1 지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윈도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윈도우를 곧 지나갑니다. 왼쪽으로 카메라 대시고요. 3, 2, 1 지나갑니다. 자 곧 터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자연국립공원에 들어오셔서 보셨던 것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이제 눈으로 보시게 되는데요. 이 바위들 모양이 마치 영지버섯 비슷하기도 하고 이 층이들이 있고 그 경사면들이 그 이 노아 홍수의 물이 말기에 마지막에 빠져나가면서 이 여러분 변기를 좀 저기 하지만 변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기에 물이 고여 있다가 그 물이 눌러서 빠져 내려 보낼 때는 휘릭 돌아서 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왼쪽으로 보이시죠? 마치 뭐로 긁혀 나간 모습들을 보여주는 바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층리들이 지금 저희 앞으로 정면으로 보이는 바위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층리
층리들이 보이고요. 사선으로. 그리고 중간에 그 사층리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체크보드 매사까지는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좋은 음악과 함께 풍경을 보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음악 들으시면서 체크보드 매사 앞까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메드 요단. 아, 체크보드 매사. I'm gonna tell you. You know, picture. There is a parking place. Parking lot on the left hand side. We park over there and come back. There we see the old church. 가지고 내 자리에 말이야. 어? 이게 계속 나와요, 이 글자가. 아, 이거 참. 별다 속들이. 하늘이 또 나옵니다. 아, 이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이건 요즘에 들은 거예요. 아니, 요 자리가 딱 붙어 있을 수 없고 그냥 망치로 두들겼어요. 홍수의 흔적이네. 이게 좀 진한 것 같아요. 진한 것처럼 뭐 방위가 군이면 파리가 세겠네 그러더니 Thank you.
자, 지금 오른쪽으로 저희가 지나고 있는 곳이 체크보드 메사입니다. 지금 너무 가까이서 보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없을지 모르는데요. 이 바둑판 무늬로 가로 세로로 무늬가 나 있는 것을 보시는데요. 저희가 이 체크보드 메사가 가장 잘 보이는 사진 찍으실 수 있는 곳에서 차를 세울 거고요. 거기 내리셔서 이 체크보드 메사를 풍경으로 사진들 찍으시고 다시 반대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진을 찍으러 내리실 건데요. 내리셔서 자 지금 왼쪽 보세요. 지금 여기 처음 지점 저 여기에 다 집합하실 겁니다. 단체 사진 지금 찍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둑판 무늬가 잘 보이시죠? 네, 저 바둑판 무늬의 돌산을 체크보드 메사라고 부르는데요. 저 체크보드 메사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 일단 찍을 거니까요. 내리셔서 일단 단체 사진을 찍으시고 개별적으로도 사진 찍으시고 다시 탑승하시겠습니다. 몇 분, 얼마나 줘요, 여기서 시간을요? 여기서 시간, 뭐 사진 찍을 시간만 하니까 뭐 10분, 15분이면 끝나거든요, 사진 찍으시는데. 좋습니다. 자, 아까는 이쪽 내렸으니까 이제 기사 쪽 먼저 내리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완전히 주차가 끝나면 내리시면 됩니다.